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일 다녀와가지고 밤 10시 정도 됐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이몇 아이를 차고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다육들은 제가 티파니의 다육생알님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저께 티파니님께서 이 홍등, 제가 홍등을 너무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홍등을 그냥 마음으로 막 너무 키워보고 싶다, 막 한국 영상 보면서 너무 막 이뻐하고 막 이랬었는데, 티파니님 영상 올릴 때 제가 너무 예쁘다고 그랬는데, 어우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3두짜리 홍등이었어요. 애들이 로제트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심을 만한 마땅한 화분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얘가 지금 거의 12cm 되는 화분인데 지금 꽉 찼죠. 이렇게 요 꼬맹이도 하나 있고, 그래서 3두짜리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심어줬고요. 요거 백야도 이렇게 왔습니다. 백야도 이렇게 대품으로 자라면 너무 멋있는 다육이잖아요. 아유, 진짜 너무 키워보고 싶었는데 제가 소원 성취를 했네요. 아주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사서는 못 드려도 제가 번식으로 키우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길 봐도 이거 작년에 이거 로제트 하나 심은 게 지금 올해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군생으로 보내드리고 싶고, 이거는 프랭크, 저희 집에 프랭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번식한 거 제가 보니까 22년도 9월 16일 날 심어줬네요. 난 작년에 심어준 건가 했더니, 아유, 색감이 예뻐요, 아주. 요거는, 파이어필라 제가 입꼬지로 키운 거예요. 요거는 허니핑크, 엊그저께 자구 떼어낸 거. 요것도 엘리자베스. 이렇게 제가 커팅한 거. 아, 뿌리가 이쁘게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커팅 안 해주니까 애들이 다 저렇게 실뿌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이쁜 애는 뭘까요? 이거 콜로라타. 이거 콜로라타 모구에서 떼어서 작년에 이렇게 제가 따로 심어준 거예요. 근데 아주 너무 이쁘게 물 들어가네요. 얘는 여름에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전에 백수님이 이렇게 조그만 콜로라타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애들이 의외로 자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식시킨 거랍니다. 이렇게 티파니 다육생활님이 옛날에 제가 처음에 다육생활할 때 아주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다육이 보고 싶어서 밤에 나와서도 보고 막 그럴 정도로 진짜 다육을 너무 좋아하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티파니의 다육생활님이 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처음에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잠잘 때도 다육이 생각이 났었어요. 꿈속에서 다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다육 사랑에 많이 빠져 있었죠. 진짜 다육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진짜. 지금은 초보라서 많이 죽이고 있긴 한데 금방 너무너무 다육을 잘 키우게 될것 같아요. 우욕이 있으니까 잘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더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다육이 가끔 죽이기도 하지만 올해 올여름에는 죽이진 않았어요. 차츰차츰 이제 덜 죽여가는 거죠.
엄마가 관리를 이제 하는 노하우가 생기니까 덜 죽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사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제가 번식시킨 다육들로 이렇게 보내드릴까 합니다. 잘 키우셔서 보시고 항상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육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죠, 아주.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인생 별거 있나요? 이런 거 보고라도 행복감 느끼며 살면 최고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육사랑, 홍옥사랑 채널, 시청해주시는 우리 주인님들한테도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티파니 다육생활님께서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을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